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이 오늘 정상회담을 갖고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안병만 교육부 장관 등 3명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야당은 선전포고라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KBS 정현주 사장이 감사원의 중국 인터넷 홈페이지에 우리 국민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떠돌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은 오늘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북핵 문제 해결에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오늘 열린 세 번째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부시 대통령과 나는 한미동맹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안보 차원을 넘어선 전방위적인 협력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대북 문제에 있어서 한미 간 결속이 두드러졌습니다. 두 정상은 북핵 신고서의 철저한 검증 등 북핵 해결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통일 구상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냄으로써 이른바 통미 복남 논란을 잠재웠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의 해결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달 한국 관광객의 피살 사건에 관련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언급을 지지합니다.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한미 정상은 대북 지원 등과 관련해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언급하며 북한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심을 모았던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와 관련해 부시 대통령은 비군사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은 또 한국 대학생의 미국 내 연수 취업을 위한 웨스트 프로그램의 신설과 한미 FTA의 연내 비준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과시함으로써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나라당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를 확인한 회담이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독도 문제가 논의 대상에서 빠지는 등 실질적 성과가 없는 공허한 회담이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한편 미국 언론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내용과 함께 방안을 둘러싼 찬반 집회 소식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AP통신과 CNN, 워싱턴포스트 등은 오늘 정상회담 내용을 소개하면서 찬반 집회가 부시 대통령의 방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오늘 공식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임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어제까지 도착하지 않음에 따라서 공식 임명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서 민주당 등 야당은 선전포고로 간주해 대응하겠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며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KBS 정현주 사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권 차원의 전방위적 압박이 계속되면서 야권과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사자인 정현주 사장도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파문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황명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공영방송 KBS에 정영주 사장을 해임하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자 언론 자유 말살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수종 방송통신위원장을 찾아가 이 같은 뜻을 전달하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논란의 당사자인 정영주 사장도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대해 개인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물러서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치적인 표적 감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며 특히 보고서 내용 가운데는 거짓과 왜곡, 자의적인 자료 선택과 해석 등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모레 열릴 예정인 KBS 임시이사회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정연주 사장은 이사회가 감사원 해임 요구를 수용할 경우 재심의 요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KBS 기자협회와 PD협회가 이사회 저지를 선언하는가 하면 언론 시민단체들도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갈수록 증폭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황매문입니다. 김옥희 씨의 공천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김 씨가 한나라당 공천 발표 전에 3억여 원을 인출한 사실을 밝혀내고 구체적인 사용처 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공천자 결정 전 김 씨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은 3억 원이며 오피스텔 구입 자금 등 대부분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3억 원 외에도 김종원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이 김 씨에게 건넨 32억 원 계좌 추적을 통해서 자금이 정치권이나 한나라당 공천 관계자들에게도 흘러들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터넷 홈페이지에 우리 국민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 당국은 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진아 기자입니다. 한자만 가득한 중국 웹페이지에 낯익은 한글이 눈에 띕니다. 자세히 보니 우리 국민의 성명과 주민번호, 심지어 주소의 차량번호까지 수천 명의 개인정보들입니다. 최근 다음 이메일 노출 사고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이어지면서 개인정보 보안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이루어진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관계 부처들은 사태 파악에 나서기는커녕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한국정보보호원사나 개인정보침해센터는 국내 웹사이트와 관련해서만 삭제 권고가 가능하다며 경찰 쪽으로 연락을 해보라고 합니다.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관할은 없기는 한데 한번 수사 의뢰가 가능하신지 경찰로 문의를 하실 수 있으실 분이고요. 하지만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쪽에 알아보라고 말합니다.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권한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통해야 돼요. 경찰이 직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시 개인정보침해센터에 신고하라고 답변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쪽으로 확인해보셔야 될 사항이신 것 같고요. 중국 사이트에서 노출된 개인정보가 게임 사이트 등에 무단 도용될 수 있는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데도 대한민국 관계당국의 대응 태도는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윤진아입니다. 경찰이 불법폭력 시위대를 검거할 경우 2만 원, 구속되면 5만 원씩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 정치권과 네티즌의 반발이 거세지자 포상금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시위대 검거 포상금안에 대해 인간사냥식 성과급 도입을 중단하라는 정치권과 여론의 문매가 쏟아지자 포상계획을 일부 수정해 시행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러나 경찰이 포상금 지급 방침을 세웠던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토지 보상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양부는 혁신도시 보상 진행률이 8월 현재 면적기준 평균 84.6%에 이른다며 연말까지 보상 업무를 끝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는 이미 보상이 끝났으며 경북과 광주, 전남의 보상률도 90%를 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색적인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이 브라질의 열대우림을 여행하다 결혼까지 골인한 신랑과 신부. 뭔가 특별한 결혼식을 찾다가 비행기 날개에서 결혼식을 치르게 됐다고 하는데요. 결혼식을 찾은 하객들도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영국의 이색적인 결혼식으로 한번 가봅니다. 모험을 좋아하는 한 쌍의 커플이 비행기 날개에서 치러지는 결혼식에 도전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턱시도를 입은 신랑이 각각 비행기에 올라 줄로 몸을 묶습니다. 줄에 사도 자리를 잡고 150m 상공으로 올라가 시속 160km 속도로 나는 비행기 위에서 결혼식을 치릅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 결혼식은 예상보다 늦게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결혼식의 주인공과 하객들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베를린 동물원에서는 시베리아 호랑이가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타레스라는 이름을 가진 6주된 시베리아 새끼 호랑이. 베를린 동물원에서 2년 만에 처음으로 태어나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호기심 어린 눈길로 카메라를 쳐다보고 낯선 듯 바구니에 숨어봅니다. 앞으로 새끼 호랑이 안테레스도 북극곰 크누트와 함께 독일의 명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죠.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한 미국의 사이클 대표 선수들이 저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기오염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항의 차원은 아니라고 밝힌 선수들. 2008년 베이징에서 올림픽 개최가 결정된 후 중국은 깨끗한 공기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외국 선수들을 안심시키기에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계속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는 차차 흐려져 밤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 29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30.8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